안녕하세요. 춘팅입니다. 오랜만에 제주를 떠납니다. 제가 가능한 시간대에 제주에서 갈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일본, 싱가폴, 대만 정도였어요. 이 세 곳 중 제가 선택한 곳은 대만입니다. 갑자기 결정한 여행이라 동행은 없고요. 혼자 갑니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요즘 자유여행하는데 정말 편해졌다 입니다. 웬만한 준비는 한국에서 다 준비해 갈 수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항공권 구입했고요. 숙소까지 결정하면 사실 80% 준비는 끝이에요. 저는 추가로 유심과 이지카드를 사전 구입했는데 KKday라는 사이트를 이용했답니다. 최근 대만에서는 자유여행객 대상으로 대만 여행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전 아쉽게도 당첨이 되진 않았네요. 총 5,000달러의 여행 지원금이 누구에게 당첨될지 모르니 신청은 꼭 하고 가세요. 여행 갈 기본 준비는 다 끝났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고 싶은 곳이나 맛집을 몇 군데 검색해보면 좋습니다. 어차피 자유여행은 변수도 많고 짜놓은 일정대로 절대로 되진 않지만 검색해보고 조사를 많이 할수록 많은 것들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이제 여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행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사용하지 않은 많은 짐을 싸가는 걸까요? 제가 어떤 짐을 쌌는지 살짝 구경해 보실래요? 여행 짐은 평소의 루틴대로 가장 가볍게 쌉니다. 청바지는 입고 갈 거고요. 저는 바지를 딱 하나만 가져갈 거예요. 그 하나만 가져가는데 자, 요 검정색 두 개의 여름 바지가 있는데 요건 좀 무거워서 빼고 자, 요 바지 하나 가져갑니다. 자, 이게 얼마나 깊이가 되냐면요. 자, 요렇게 정말 주먹만 하죠. 예, 요렇게 작습니다. 자, 요거 하나 가져가고요. 그리고 요거 티 하나, 두 개, 세 개. 티는 그래도 세 개 가져갑니다. 세 개 가져가고. 자, 그리고 요거는 아주 얇은 잠바예요. 자, 얇은 잠바인데, 잠바 하나 넣고요. 자, 귤잠옷 제가 하나 챙겼습니다. 귤잠옷 하나 챙기고. 그리고, 뭐 챙길 게 별로 없어요. 자, 여기 슬리퍼 하나 챙기고요. 우산 하나 챙겼고요. 그리고 화장품인데 저는 화장품을 요거밖에 안 가져가요. 요거밖에 안 가져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화장을 많이 하지도 않지만 저는 여행에 가면 다른 스킨 로션을 안 쓰고 요 피지오겔 하나만 쓰거든요. 그래서 요 피지오겔이 너무 요것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다 쓴 통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4박 5일 동안 쓰도록 할게요. 선크림 꼭 챙겼고요. 그리고 땀이 흘러도 씻어내리지 않는 뭐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제 비상 상비약으로 이렇게 비상약을 챙겼는데 요거는 물약이기 때문에 챙겼고요. 그리고 여기 비타민 같은 거 이렇게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외에 나가다 보면 뭐 보조 배터리 같은 거 필요하잖아요.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콘서트 같은 거 필요한데 그 대만의 경우에는 그 110V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플러그가 안 맞잖아. 그래서 이런 110V용 이런 게 집에 있으면은 가져가면 좋고요. 없으면 이거 철물점에 가서 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글라스. 아, 제가 이 선글라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가볍고, 예. 지금 선글라스도 하나 챙길 거고요. 그리고 아이패드 하나 챙겼고요. 모자는 지금 하나 뺄까 다 가져갈까 생각 중이에요. 뭐 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이렇게 겹쳐서 가져가도 괜찮은 것 같고요. 손수건 두 개 챙겼고요. 그리고 다닐 때 미니 가방 챙겼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는 좀 여유 있게 가져가서 두 군데를 분류해가지고 뭐 하나는 가지고 다니고 혹시 내가 분실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분실했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다른 곳에 이렇게 보관을 하려고 지갑 챙겼고요. 동전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동전 지갑 집에 있어서 그냥 하나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전자항공권 발행한 거나 그 예약을 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놨어요. 왜냐면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게 데이터가 안 되잖아요. 유심을 아직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유용하게 이제 사용을 하려고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요런 거는 이제 그 올 때 아무래도 가방이 여유가 없어서 사오고 싶은 걸 못 사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작은 가방 하나 챙겨봤고, 요거는 이제 다니면서 간편하게 이제 요런 백 하나 챙겨봤어요. 이런 도둑들 이제 가방에 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넣어서 한번 챙겨볼게요. 속옷을 안 넣어가지고 이제 속옷 가방 하나 더 챙겼고요. 거기다가 이제 손수건 넣고 보조백으로 이제 작은 가방을 하나 메고 가려고 해요. 아, 이게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요거 작은 기내용 요거 사이즈로는 좀 너무 이걸 가지고 1박 2일 또 여행을 하고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요 정말 오래돼가지고 되게 낡았는데 이게 10년 이상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 너무 가볍기 때문에 요거 버리지 못하고 제가 아직까지 여행 갈 때는 요거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가져갈 생각이고요. 요거는 이제 비행기 탈 때 여기다가는 이제 여권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탈 거고요. 요거 하나 들고 이렇게 간편하게 한번 마무리 한번 짐 싸보겠습니다. 다 싸고 나니까 한쪽밖에 안 찼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쪽에는 이제 선물이나 뭐 과자 같은 거 사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조 가방 요거 하나는 뺐습니다. 네. 아, 정리하다가 이제 또 뭐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정말로 간소하게 짐을 꾸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하겠습니다.